같이 이제 또 해보시면 되죠. 자, 5번에 그 문제를 주어져 있을 때요. 예. 거기 보면 5번 문제 3번 지문 있죠. 예, 얘도 이렇게 모양하는 선분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있죠. 여기를 우리가 중점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상태가 되냐면 단이 탄력적이 되고요. 이 구간 위에서는 얘가 탄력적이 되고요. 이 구간 밑에서는 측정을 하게 되면 비탄력적으로 나와요.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이 우회하는 이 직선으로 주어져 있을 때 측정하는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탄력성의 크기는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탄력성의 크기는요, 기울기만 갖고는 탄력이다, 비탄력이다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게 왜냐하면 측정 단위가 뭐냐에 따라서도 틀려져요. 측정 단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그 상품의 수량을 측정하는 이 기준이 틀리잖아요. 우리가 바늘 그럼 뭐한땀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안에 보면 한 12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다음 뭐 박스로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 기울기에 대한 기울기만 갖고는 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 얘기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기울기라고만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이 3번 지문도 자주 나오는 지문이 아니라 이 회차에서 딱한번 나온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 5번에 보시면 자, 대체재가 있는 경우가 대체재에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 된다 그러니까 걔 틀렸겠죠. 그러니까 여기 답은 3번으로 주고요. 또 4번에 가면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비탄력적이 된다 그러니까 틀렸잖아요.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적인데 가격 탄력성이 작아진다니까 틀렸죠. 그 다음에 1번에 보면은 수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있죠. 1보다 비탄력이죠.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 수입이 비례 관계예요. 비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상승하면 수입이 늘어나고요. 임대료가 하락하면 수입이 줄어드는 거예요. 비례한다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이게 비탄력적일 때는 임대료를 갖다가 인상을 시키죠. 그러면 수입도 증가하고요. 얘가 임대료를 하락시키죠. 그러면 수입도 줄어요. 그러니까 움직임이 비례한다고요. 비탄력적일 때가. 표현이. 그러니까 얘는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이 자, 거기 보시면 1보다 작을 때가 비탄력적이죠. 근데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감소한다고 그랬죠. 그럼 틀리죠. 증가해야 되죠. 그럼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이렇게 해봤잖아요. 임대료 100만 원일 때 10가구 있었잖아요. 그럼 전체 수입은 1000만 원이잖아요. 예, 이럴 때 임대료 150만 원 올렸어요. 그죠? 예, 그 50%가 지금 변했잖아요. 그랬더니 임차자가 이렇게 반응을 나타낸 거예요. 9가구로. 그러니까 10%만 변한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 변화보다 수량 변화가 작잖아요. 그럼 수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늘어나죠. 그렇잖아요. 왜냐, 원래는 1000만 원이었는데 150으로 올렸을 때 9가구 있었잖아요. 그 1350이니까 늘어나죠. 그럴 때이 점하고 이점 연결하면 기울기 이렇게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변화보다 이 변화가 작잖아요. 그 기울기가 급하죠. 이게 비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올릴 때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얘 거꾸로 내리면 수입이 줄죠. 150에서 100으로 떨어뜨려 봐야 한 가구밖에 안 늘어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이런 거잖아요. 100만 원일 때 10가구 있었으니까 임대 수입이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얘를 150으로 올리니까 이게 9가구잖아요. 그러면 1350이니까 수입이 오히려 350이 늘잖아요. 근데 반대로 150에서 100으로 임대로 하락시키죠. 그러면은 이게 1350 오히려 1000만 원 줄잖아요. 그러니까 비탄력적일 때는 수익 관계가 비례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비례. 탄력적일 때는 반대고. 그죠? 만약에 단위 탄력적이잖아요. 단위 탄력적은 같은 거예요. 가격 변화율과 양의 변화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 한거 기억하시나요? 탄력성에서. 얘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뭐가 불변이다? 그렇죠? 뭐가 불변이라고 그랬어요? 양이. 근데 뭐는 변할 수 있어요? 가격은 변할 수 있다고요. 뭐는 변할 수 있다? 가격. 근데 완전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얘 기울기가 수평이죠. 뭐가 불변이냐면 얘는 여기서 뻗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불변이에요.
근데 양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양은 변하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그 6번에 보시면 자,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때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그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아니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죠. 예. 그러면 수요가 증가할 때 가격은 어떻게 돼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양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를 출제자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인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그것만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뭐 기울기의 위치 어떻게 될까요? 뭐 쓸데없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자 조금 아까 자 거기 보시면 3번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세 정책에서 배우셨죠? 조세와 정가와 기착을 보면 우리가 탄소 비대라고 그랬잖아요. 탄력적인 애가 세금 부담이 적고 비탄력적인 애가 세금 부담이 많죠. 근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더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임대주택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일 때, 이럴 때는 임대 수입은 불변이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축해서 공급하는 기간이 짧죠. 그러면 탄력적이죠. 생산 기간이 짧을수록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으면 탄력적이 되는 거죠. 이게 작년 문제였어요. 이게. 자, 그럴 때 7번에 보시면 7번에 2번 지문에 이렇게 해놨죠.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있죠. 예, 완전 탄력적이면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증가한다고 그랬죠. 완전 탄력적이면 뭐가 불변해요? 가격. 양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 지문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 3번에 보면 해당 주택가격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 있죠. 이건 동일한 수요 곡선상의 이동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5번에 가면 주택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예, 근데 4번에 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는 게 틀렸죠. 그건 비탄력적일 때. 가만히 보면 어느 순간에 다섯 개의 지문이 있죠. 예, 이 중에 보면 내가 모르는 지문이 별로 없어요. 읽어서. 이제 그게 좀 익숙해지는 게 필요하신 거죠. 자, 그러면 8번이 있잖아요. 이 8번 문제도 이것만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뭐가 불변해요? 양. 완전 탄력적이면. 그러면, 자, 1번 지문 보시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죠. 근데 거기 보면 가격이 상승하고 이랬죠. 그럼 이게 틀린 거죠. 완전 탄력이면 가격이 불변해야 되는데. 1번 지문에. 그 다음에 4번 지문을 가면요.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양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근데 양이 증가한다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5번을 봤더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죠. 근데 균형 가격이 하락하고로 쓴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요령이냐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나오면은 양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양이 변했다 그러면 걘 틀린 거고 완전 탄력적이라고 나오면 가격을 보는 거예요. 가격이 변했다 그러면 걘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2번에 보시면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일 때 있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변하지 않고 양만 늘어난다는 개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3번을 봤더니 완전 비탄력적일 때 있죠.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어떻게 돼요? 상승인데 하락하고 그래서 개가 틀린 거예요. 이게 답이 2번인 거예요. 푸른 요령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뭐냐면 이거를 살펴보란 얘기예요. 양을 먼저. 근데 완전 탄력적이라면 가격을 보란 얘기예요. 얘가 불변해야 되는데 가격이 상승하락 그러면 걔는 틀린 거예요. 근데 완전 비탄력적이라는데 양이 증가 감소 그러면 얘는 틀린 거라고요. 출제자가 근데 이것도 이 배열도 이때 한 번만 주고 안 나왔어요. 이 배열은 더 이상은. 왜안 나오냐면 다섯 개로 이렇게 해놓잖아요. 다섯 개로. 그러면 이게 잘 모르는 학생들은 이거 그림 그리려고 그런다고 해요. 막 선으로. 시간 많이 걸리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에 보면요. 다음 중에 가로안이 올바르게 묶인 걸 물어봤죠. 근데 조건을 보셔야 되는 게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한 탄력성이에요. 중간점. 예. 그러니까 중간점을 이용해서 계산한 탄력성은요. 요거를 나누기 2를 해도 되고 2를 안 해도 돼요. 이거를.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P0하고 P1이 있죠. 예, 이게 뭐냐면 최초의 가격. 그다음에 낮은 거.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보면요. 최초하고 낮은 가격이 있죠. 변화된 거. 분의 이 변화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분. 그러면 여기도 최초의 양이 있죠. 여기에서 나중 거 있죠. 예, 이거 더하고 여기에서 이건 양의 변화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얘네를 나누기 2를 해도 되고요. 2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거 숫자를 다 준다 안 준다 다 줘요. 거기 여러분들이 보면 임대료가 9만 원에서 얼마로 변했대요. 그럼 이렇게 더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9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변하면 변화분이 얼마겠어요? 2만 원. 양이 얼마? 108에서 얼마로? 92로 바뀐 거죠. 예, 그럼 이 변화가 16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 그냥 계산하죠? 그럼 얘가 20분의 2예요. 그죠? 얘는 200분의 16이에요. 그러면 얘를 나누기 2를 해도 되고 2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나누기 2 하죠? 예, 그러면 얘는 얼마 나오겠어요? 얘는 10분의 1. 얘는 나누기 2 하면은 100분의 8이죠. 100분의 8 하면 0.08이죠. 10분의 1이면 0.1이죠. 예, 나누면은 0.8 나와요. 그죠? 1보다 커요, 작아요? 1보다 작으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예, 비탄력. 0.8 비탄력적이 답인 거예요. 이것도 이때 한 문제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는 쉬워 보여도요 막상 들어간 학생은 이거 어려웠었다고요. 이거를. 그리고 이때 이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중간점 이용해서 계산하는 요령을 학생들이 알고 들어간 학생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탄력성 대입하려고 그러면 또 힘들었고 뭐 그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10번에 대한 거는 지난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가격 탄력성을 계산할 때 있죠. 이런 공급도 마찬가지지만요. 여기가 가격 변화율이고요. 여기가 뭐예요? 예,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율을 계산할 때는 곱해서 올라가면 돼요. 그죠? 반대로 가격의 변화율을 구하려고 그러면 나눠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만 계산할 때만 곱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나눠서 계산하면 돼요. 탄력성 계산하는 것도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면 얘를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 10번에 보시면 어느 부동산의 가격이 몇 프로 하락했대요. 근데 수요량이 몇 프로가? 그러면 탄력성이 얼마냐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나누면 되죠. 7을 5로 나누면 1.4 이렇게 나오죠. 간단한 거죠. 이렇게.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그 11번에 보시면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의 임대 수요량은 5% 감소한 반면에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는 7% 증가했다. 이때 소형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봤죠. 예. 근데 거기 문제 보시면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몇 프로 상승했대요? 그랬더니 수요량이 몇 프로가 줄었대요. 이럴 때 요거 탄력성이 얼마냐를 물어본 거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우리가 이랬잖아요. 읽을 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계산기 찍을 때는 반대로 찍으면 된다 그랬죠. 5 찍고 10 찍으면 0.5줘요. 그렇죠? 거의 10분의 5면 0.5라고요. 0.5라는 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이지.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기억이 비탄력적이라는 2번하고 3번, 5번밖에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이렇게 보시면요. 여기 봤더니 그 내용에서 자, 소형 아파트 있죠? 임대료가 이렇게 상승했더니 오피스텔 있죠? 얘 수요량이 몇 프로가? 7%가 증가했다고 해놨죠? 이렇게. 그쵸? 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한제와의 가격이 상승할 때 가격과 소비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대체재. 그러니까 비탄력적하고 대체재 찾으니까 답이 5번이겠죠. 이게 교차탄력성이에요. 그러니까 교차탄력성이라는 건요, 해당 재화의 가격과 소비에 영향을 준 애가 관련 재화라고 해요. 관련 재화의 가격의 변함에 따라 해당 재화의 가격과 소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게 교차탄력성이라고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가면,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X의 가격이 뭐 할 때? 상승할 때. Y의 수요량이 증가했죠? 그러면 대체재예요. 예? XY가 틀리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격, 자, 페이지는 56페이지죠. 네.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예, 네, 수요량의 변화율.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 있죠. 얘는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무슨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근데 여기서 12번의 문제를 보시면 A 부동산 수요량의 전체 변화를 물어봤죠. 결국 얘 구하라는, 이거 얘들 구하라는 거잖아요. 얘들 구할 때는 다 곱한대요. 그러면 거기 보면 다 주어져 있어요. 가격 탄력성이 얼마? 소득 탄력성이. 근데 가격이 몇 프로? 소득이? 그러면 2 곱하기 0.9 하면요. 그럼 얘가 1.8이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줄었겠죠. 가격은? 예, 네, 수요 법칙이니까. 반비례하니까. 소득이, 자, 4%를 때 얘가 0.5죠. 그럼 수요량이 어떻게 돼요? 2%가 늘어나죠. 여기 왜 늘어나겠어요? 예? 네? 아, 얘가 0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상재라는 거예요. 무슨 재와? 정상재. 그래서 거기 보면 A 부동산이 정상재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자, 2% 늘어나고 1.8% 줄었죠. 그럼 전체 변화율이 얼마 나오겠어요? 0.2 나오죠. 그 답이 1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양 계산하는 건 곱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곱해서. 그것만 하실 수 있어도 그냥. 그러면 거기 13번 있죠. 어느 지역에 오피스텔 가격이 4% 인상이 됐죠. 근데 가격 탄력성이 이래요. 그죠? 그럼 수요량의 변화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4 곱하기 2 하면 되죠. 그럼 8이죠. 그럼 8%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줄었죠. 가격 탄력성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줄어야 되잖아요. 그냥 암산적이죠. 다만 여기서 증가 감소를 대입한 거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 법칙을 의미하는 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도 힘들었을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그 14번 있죠. 예, 14번에 보시면 자 똑같은 거예요. X지역에 오피스텔의 임대료 있죠. 예, 오피스텔의 임대료가 몇 프로 상승했대요. 10%. 10% 상승했더니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몇 프로? 예, 15%. 그렇죠? 예, 대신에 아, 이 지역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 있죠. 예. 예, 소형 아파트의 임차 수요가 몇 프로 증가했대요? 5%. 그렇죠? 이럴 때 A 지역, X 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죠. 그다음에 소형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의 관계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교차 탄력성이 있죠. 얘가 몇 프로 상승했을 때 임대료가 얘가 몇 프로 늘어났대요? 5%. 예, 요건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5, 5돼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오피텔의 임대료가 변할 때 오피텔 수량이 변한 것 있죠. 분모 분자가 같잖아요. 이건 가격 탄력성. 이거는.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은요, 이런 거예요. XJ 가격 변화분의 XJ 수혜량이에요. 근데 교차 탄력성은 XJ 가격에 대한 YJ 수혜량이라고요. 그러니까 분모하고 분자가 이게 틀려요. 이게. 가격 탄력성은 둘이 같은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교차 탄력성을 물어봤으니까 오피텔 임대료가 10% 상승할 때 얘가 몇 프로 증가했어요? 5%.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5 찍고 10 찍으면은 0.5 나오죠. 그러면 지문에 보시면 0.5가 딱 둘이 있어요. 3번하고 4번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얘가 상승할 때 얘가 늘어났죠. 화살표의 방향이 같잖아요. 그럼 무슨 제와? 대체제. 그 나중에 읽으면서 딱 그것만 대입해서 바로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한 문제 더 연습하시면 뒤로 넘어가시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매매 소유량이 8% 증가하고요. 그럼 벌써 아파트 다세대 틀리잖아요. 그러면 교차 탄력성 구하면은 16분의 8인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0.5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 매매 소유량이 4% 감소했죠? 그러면 아파트 묶어버리면 되죠. 그럼 얘는 16분의 4 나오잖아요. 그죠? 16분의 4면은 0.25 나오죠. 그러면 가격 탄력성은 0.25. 교차 탄력성은 0.5.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상승할 때 다세대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같은 화살이죠. 그러면 뭐 대체제. 그럼 답이 몇 번? 1번.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데 요령을 알면 되게 간단한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이제 14번, 15번 같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뭘 가졌겠어요? 자신감을. 드디어 나오기만 하면 내가 확 한다고 그랬는데 16번이 등장한 거예요. 아, 근데 이거는 또 뭔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죠? 왜 뭔 말인지 모르겠냐면 박스의 제목을 봤더니 교차 탄력성을 구하래요. 근데 가구소득이 10%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은 5% 상승했을 때 다세대택의 수요가 8%가 늘어났대요. 근데 다세대택의 소유투 탄력성이 0.6이고 다세대하고 아파트가 대체제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이제 안 맞아 떨어지냐면 거기 소득 탄력성 줬잖아요. 그죠? 예. 그 여기 수혜량이거든요. 근데 얘를 0.6을 줬어요. 근데 소득이 몇 프로 증가했다고 돼 있냐면 10% 상승했대요. 근데 얘가 0.6이거든요. 그럼 얘가 6%가 늘어야 된다고요. 6%가 늘어야 되는데 8%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얘가 6%가 늘어야 되는데 왜 8%가 늘었다는 거야? 그럼 나머지 2% 있죠? 이게 어디서 왔냐 이거죠. 어디서.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아파트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다세대가 8% 늘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세대가. 근데 소득이 증가성이 6%밖에 안 되거든요. 그 2%가 어디서 늘어났을까? 그죠? 그 얘기는 거기 보면 아파트하고 다세대가 대체제라고 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대요? 5%. 그러면 얘가 5% 상승해서 다세대의 2%가 여기서 늘어난 거라고요. 소득이 증가해서 뭐가? 6% 늘었고 대체제의 관계는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해서 얘가 여기서 2% 늘어난 거예요. 그럼 교차 탄력성이 얼마냐를 물어봤죠. 요거 탄력성 계산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아요. 얘를 이걸로 나누면 돼요. 그죠? 그럼 2를 5로 나누면 0.4 나온다고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 0.4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4번하고 15번하고는 선뜻 다가가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를 뒤집은 거예요. 어떻게 준 거냐면 이 조건에서 아파트 가격이 몇 프로 상승하고요. 예, 5%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이 얼마라고 줬냐면은 0.6을 줬어요. 예, 그리고 예, 준 상태에서 얘가 5%. 그죠? 그리고 소득은 몇 프로 증가했다고? 10%. 그죠? 이 상태에서 다세대의 수요량이 몇 프로 증가했다고 준 거예요? 8%. 이때 교차 탄력성을 물어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먼저 대입한 거예요. 요것만.
이것만 계산했더니 6%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8% 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얘가 상승했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뭐하고 다세대가 대체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 가격이 상승할 때 대체재니까 이 수혜량이 늘어날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2%가 여기서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5분의 2 계산하면 0.4. 그래서 교차 탄력성 계산하라고 준 건데 이게 막상 박스로 들어가서 문제가 나올 때는 이거를 구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시험 운이라고 할 수 있어요. 14번하고 15번 정도로 나왔을 때 들어간 양반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로 나온 것도 있고 근데 또 얘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다른 거는 또 쉽게 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17번이 있죠. 어느 지역의 오피스텔의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0.6이고요. 소득 탄력성이 0.5예요. 오피스텔의 가격이 5% 상승함과 동시에 소득의 변해서 전체 수요량이 1% 감소했다면 이때 소득의 변화율을 물어봤죠. 예, 이것도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거기 보면은 가격 탄력성이 있죠. 예, 여기는 이제 오피스텔에 대한 그리고 이제 소득 탄력성이 있죠. 소득의 변화에 따른 이제 수요량의 변화율이 됐을 때 거기 보시면 가격 탄력성은 얼마 줬어요? 0.6. 소득 탄력성은 얼마? 0.5 줬어요. 근데 오피스텔의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대요? 5%. 그러면 얘가 5% 상승하면요. 여기 있는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응? 수요량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줄어야 되죠.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니까. 근데 얼마나 줄었냐는 것은 여기다가 얘 곱하면 되죠. 그렇죠? 5 곱하기 0.6 하면 예, 3%가 줄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소득이 증가해서 줄어든 수요량이 1%밖에 안 된대요. 1%만. 그러면 여기서 소득이 증가해서 여기서 수요량이 2%가 늘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만 3에서 2를 빼야 1%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여기서 2%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이게 과연 몇 프로 변했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럼 얘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이거. 여기 분자는 곱해서 올라가고 분모는 나눠서. 그럼 2 나누기 0.5 하시면 얼마 나와요? 그럼 4%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소득이 몇 프로 증가했다는 거예요? 4%.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자, 항상 그거 잊지 마시면 돼요. 분자 계산할 때는 곱해서 올라가고 나머지 애들은 다 나눠서 계산하는 거야. 예? 목하고 분모는 다 나눠서. 네. 아닌데 이게 왜 또 간단한 구성이 되냐면요. 얘는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소득 탄력성은 가격 변화에 대한 소득의 변화율이죠. 그 다음에 교차 탄력성이라고 있죠. 예. 얘는 XJ의 가격 변화에 대한 YJ의 수요량의 변화거든요. 작년 문제가 거기 여러분들이 18번 문제 있죠. 예. 거기 보면 가격 탄력성을 얼마를 줬어요? 얘 0.4 줬죠. 얘 0.2 줬어요. 그죠? 그럴 때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소득이죠. 예, 소득. 소득에 따른 이게 수요량이 변하니까 이걸 전부 다 3% 줬다고요. 그죠? 예. 그러면 여기 양 변화되는 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곱하니까 3 곱하기 0.6 하면 그럼 얘는 1.8%가 늘었겠어요, 줄었겠어요? 얘가 상승했으니까 얘는 줄어야 되잖아요. 반대니까. 소득이 3% 늘을 때 얘가 0.4죠. 그럼 얘 정상재니까 얼마? 1.2%가 어떻게 돼요? 증가해야 되잖아요. 그죠? 얘는 3 곱하기 0.2죠. 그럼 얼마? 0.6% 나올 거야. 0.6%가 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 얘 1.8% 줄었죠. 1.2하고 0.6 합하면 1.8%가 늘은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 변화가 없죠. 그죠? 예, 네, 이거 계산하는, 이거 할 줄 아는 사람은 암산 수준으로 막 했겠죠. 그렇잖아요. 그것만. 이거는 뭐 덧셈 뺄셈 문제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또
대입해서 풀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변동으로 가보시게 되면은요, 거기 보면 경기 순환과 경기 변동이 있는데요. 1번에 보시면 부동산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에서 순환적 변동을 비롯해서 계절적, 장기적, 무작위적 변동이 나오죠. 예, 무작위적 변동이라는 것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 변동 현상이 있죠. 지금 코로나 사태도 똑같은 거예요. 지진이라든가 홍수, 뭐 태풍 여기서 발생하는 것도 있죠. 시설물이 다 파괴되거나 막 이렇게 되는 것도 예, 그것도 예, 비순환적인 경기 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시면은 대학가 근처에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증가하는 경우 있죠. 예, 그거는 무슨 변동? 예, 계절 변동이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거 한 거 기억하시나요? 회복 시장이 있고 상향이 있고 후퇴가 있고 하향이 있을 때 여기 보면은 과거의 사례가격이 있죠. 과거의 사례가격은 얘가 상이잖아요. 얘가 상이면 하로 들어와야 되고요. 얘가 하면은 과거는 얘는 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죠? 근데 거기 4번에 보면 상향시장에서 직전 회복시장에 거래 사례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상한가가 된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같은 상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상하, 하, 상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가시게 되면 경기 변동에 관한 설명, 예, 순환, 추세, 계절, 무작위적 변동으로 나타나겠죠. 예,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는요, 일반 경기 변동처럼 상승과 하강을 반복해서 변하는 걸 우리가 경기 변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다르게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 안정적으로 반복되고 순환된다는 게 틀린 거예요. 불규칙적이에요. 순환 국면이 뚜렷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한 10년 주기설이라는 게 힘을 받는데 10년마다 이 사이클이 변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주기의 길이나 진폭이나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008년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들어닥친 거였어요. 그때 우리나라도 심각한 경제상의 불황을 겪었던 건데 이번에 코로나하고는 또 비견될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예전에 경기가 침체가 됐더라도 국제 간의 교육은 있었다고요. 통제되는 않았으니까. 지금은 통제되잖아요. 오죽했으면 공기의 질이 틀려진다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안 다니니까.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개도 뭐 이렇게 정화되고 남극도 뭐 지금 숨 쉬고 있을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인간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생산과 소비해야 돼요. 그리고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스톱되어 있는 관계잖아요.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얘네가 일단 축이에요. 얘네를. 그죠? 제가 적어드릴 때 보면은 과거의 사례가격 적어드리죠. 그 다음에 부동산 전문 활동에서는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누구 중시하냐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경기가 좋아지죠? 매도자, 매수자 중에서 누가? 얘가 시장 주도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하는 거예요. 이게 경기 변동은 틀릴 일도 별로 없어요. 여기는. 그죠? 왜냐하면 거기 3번 문제 가시면 경기 변동의 네 가지 국면 나타냈죠. 예, 회복 기간은 A 주도 시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매도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 건축 허가 신청 건수는 늘어나겠죠. 그리고 공실률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 거 아니에요. 거래가 늘어나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A가 매도자가 되고요. B는 증가할 것이고 C는 감소하겠죠. 그리고 쭉 가다가 D가 나오죠. 후퇴기로 들어가면 매수자가 시장을 주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1번이 답이겠죠. 갖다가 채워넣는 거니까. 복잡한 내용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가게 되면요. 거기 2번에 보면 총부채 상환 비율 있죠. 이거 규제하는 거는 정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책당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불규칙 변동으로 보는 거예요. 무작위적 변동.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3번에 보면 부동산 관계는 각 주기별 순환 국면 기간이 일정치 않은 경향을 나타내고요. 1번에 보면 부동산 경기는 지역 경기예요.
그래서 같은 도시라도요, 이 도시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요. 같은 도시라도 도시 안의 지역에 따라 다른 변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충남이 있잖아요. 대전 광역시도 있고 모두 있다. 세종. 근데 대전도 이 안에 들어가면요. 동구, 서구, 중구 뭐 이렇게 쭉 나눠지잖아요. 그중에 얘만 경기가 좋고 나머진 경기가 안 좋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같은 이 도시라 도시에 따라서 틀려지고 도시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또 틀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 있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틀린 게 거기 보시면 4번에 봄가을에 반복적인 주택 거래 건수 증가 있죠. 이건 계절 변동이죠. 예, 근데 추세 변동이라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추세 변동은 장기적 변동이라고 그랬죠. 50년을 주기로 해서 예, 경제 성장이나 인구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는 거. 근데 이제 5번 문제 보시면 경기 변동 있죠. 예, 여기 보면 다 뭐 물어본 거예요. 과거의 사례 가격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거기 보시면 2번에 상향시장 있죠. 직전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의 뭐 네, 상인 걔가 답이죠. 벌써 두 번이나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상일 때 하가 돼야 되고 하일 때는 상이 들어와야 된다고. 혹시 지문이 떨어지면 그거 두 가지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출제자가 이것도 답을 2번으로 조금 앞에 땡겨서 준 거예요. 일일이 보려고 그러면 이거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뒷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자 여기는 두 가지 다 물어본 거죠. 자 하향시장은 매수자 중시되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상이 들어오니까 맞는 거겠죠. 상향은 매도자 중시되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하가 들어오니까 얘 맞는 거죠. 자 회복은 매도자가 중시가 되죠. 과거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기준이라거나 하한이 되겠죠. 근데 후퇴잖아요. 후퇴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은 지금 보면 어떻게 돼요? 상이 된다고요.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는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이 경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예, 올라가면 여기가 회복시장이라고 보고 여기가 상향시장이라고 봤을 때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지금보다 다 싸게 거래된 애들이에요. 경기가 계속 올라가는 추세니까. 근데 경기가 후퇴하죠. 경기가 후퇴하고 얘가 하향 국면으로 갔을 때 이전에 거래된 애들은 다 지금보다 비싸게 거래된 애들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요령만 갖고 계시면 5번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후퇴인데 과거의 사례 가격이 하한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틀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7번에 보시면 이런 거죠. 부동산 경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일반 경기에 비해서 주기가 길죠. 일반 경기에 비해서 진폭이 크죠. 거기 7번에 3번 보면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 그랬잖아요. 틀리죠. 근데 5번에 봤더니 상향에서 직전 회복 국면의 거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의 한이 되겠죠. 참 잘 들어오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문제 구성을 더 들어가면 어렵고요. 제한된 안에서 써야 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8번은 뭐 이게 이제 불황하고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도 있죠. 예,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복합 불황이라고 그래서요. 예,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동산 쪽에서는 안 좋은 게 디플레 얘기를 해요. 예, 경기는 안 좋고 자산 가치가 떨어질 때 있죠. 특히 부동산에 치명적이죠. 이게. 근데 우리가 솔직히 디플레가 발생하는지 인플레가 발생하는지는 초기 단계에서는 몰라요. 우리가 그 중심에 있을 때 알게 돼요. 중심에 있을 때. 그래서 옛날에 왜 IMF 터졌을 때 있잖아요. 물론 그때 그 엠버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정부에서 기자단에게 그걸 이제 언론 이제 보도 통제해달라고 부탁은 했지만 그때 나중에 IMF 지나고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경제 그 이제 담당했던 기자가 반성문 비슷하게 기고를 했어요. 그렇게 했어도 얘기는 했어야 되는 건데 정부에 때문에 엠버거 해갖고 이제 보도 통제가 되니까 발표가 안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뭔가 바닥에서는 계속 부도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역대 최고의 부도율 막 이렇게 나는데 뭔가 조짐은 이상한데 뭔지를 모르겠는 거죠. 일반인들은. 그러다가 이제 결국 땅 터진 거죠. IMF로 가겠다고. IMF로 갔다는 건 이제 국가 부도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되냐면 국가 부도가 이제 글로 갈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IMF 구제금융을 받은 게 아니라 글로 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순간에 여기 다니는 차가 확 줄은 거예요. 가기도 전에. 예. 그 다음에 간 다음에 있죠. 간 다음에 조금 기다려봤더니 별 이상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시 생생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실직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체감 경기가 무지하게 안 좋은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랑 관계없이 고용이 안정이 돼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 평상시에 월급 받고 뭐 쓰는 거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무감각하게 또 넘어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참 뭐 그렇다는 얘기죠. 자, 예. 근데 이제 그 밑에 가면은 문제 9번이 있죠. 가만히 보시면 자, 1번에 부동산 경기는 지역별로 다르게 변동할 수 있죠. 같은 지역에서도 부분 시장에 따라 다른 변동 양상을 보일 수가 있죠. 주거용이냐 상업용이 또 틀리다는 얘기죠. 그때 거기 보면은 자 4번에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일 때 직전에 거래된 거래 사례 가격은 현재점에서 새로운 거래 가격에 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또 등장하죠. 예, 이런 뭐 거의 단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3번을 봤더니 부동산 경기와 일반 경기는 동일한 주기와 진폭으로 규칙적 반복적으로 순환된다는 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지극히 상식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일단 해보신 거죠. 잠깐 쉬었다가 거미집 모형하고 시장문하고 마무리하시죠.